이렇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살펴볼 장소를 미리 살펴봤는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아주 온도가 높을 때 빅뱅과 함께 폭발하면서 커지면서 생겼다고 이제는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수준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치원에 가보면 학생들은 빅뱅을 모르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빅뱅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대야지 믿지 않습니까? 힘증거나 물증이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물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빅뱅의 증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뱅의 증거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배경 목사, 학교에서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우주배경 목사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우주배경 목사를 포함을 해서 사실은 빅뱅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증거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증거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빅뱅의 증거는 아이돌 그룹 빅뱅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빅뱅. 우리나라는 정말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빅뱅의 나라가 되었고 갤럭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그래서 갤럭시를 사용을 합니다. 저 아이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갤럭시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빅뱅 아이돌 그룹 빅뱅이 왜 빅뱅의 증거가 되느냐? 빅뱅의 몸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물이죠.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수소지요. 그 수소가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소 못 만듭니다. 수소 재활용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 만들어진 것을? 빅뱅 때만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존재는 빅뱅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빅뱅으로 시작된 138년의 역사를 한 표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우주의 크기를 대략 이 종의 크기로 나타내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가 갑자기 이상하게 커졌고 그때 나온 빛이 약간 어렵지만 우주 배경 목사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같은 우주 배경 목사가 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별이 태어난 게 빅뱅 이후 한 4억 년쯤 지났을 때 그리고 암흑의 시기를 지나다가 은하도 태어나고 그러다가 92억 년쯤 됐을 때 태양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와서 2015년 10월 28일 현재 여러분들까지 온 게 우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향해서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먼저 지구를 막 벗어나게 되면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왼쪽은 아메리카 대륙, 오른쪽은 우리나라 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물 때문에 푸른색이 있고 사막 때문에 노란색이 있고 또 흰색 구름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그리고 푸른색의 행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매우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살면서도 우주 138억 년의 역사를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3시간쯤 되면 물론 빛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3시간을 달려보면 만나게 되는 곳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위성이 1999년에 찍은 사진인데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 3시간만 떠나면 지구는 저렇게 작은 점으로 보여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아주 푸른 희미한 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존재는 우주에서 참 미미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진이죠. 좀 더 가보면 1400년을 달리면 이러한 행성을 만나게 됩니다. 케플러 그 우주망원경으로 찾아낸 452번째 별에 있는 작은 행성인데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요 별에 이러한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정도의 별에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거리. 지금 우리 태양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거기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행성을 올해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1400년 가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2만 5천 년을 가게 되면 이러한 천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체는 아까 보신 축구공처럼 둥글게 보이는 성단의 중심부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은 별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개수는 제가 지금 세보니까 8만 개 정도 됩니다. 8만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기억하십니까? 2천억 개, 1천억 개, 8만 개. 이 구상성단은 이제 메시에 캐탈로그에 있는 13번째인데 중요한 점은 아까 소개한 전파망원경 300m짜리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정보를 이 그림에 먼저 담았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레스버 망원경의 구조 이런 것을 담아서 이 구상성단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1974년에 그래서 지금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성단까지의 거리는 2만 5천 년 그래서 앞으로 2만 5천 년 빼기 40년을 해야 저 성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만 년 후에 외계인의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5만 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됩니다. 다시 2만 5천 년에서 250만 년으로 가면 우리에게 익숙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굉장히 큰데 이게 보름달의 크기죠. 올해는 슈퍼문 때문에 달이 유난히 밝아서 달을 즐길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 달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근데 워낙 어두워서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깜깜한 강원도, 오지 이런 데 가면 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400만 년을 가면 별자리 중에서 이제 봄에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처녀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빡신 네모 지역에 보면 이게 이제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처녀자리에는 은하단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은하가 대략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각 은하는 별이 2천억 개 정도 있죠. 그러니까 2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2천 개 있는 그런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을 열심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보인 것처럼 구상성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구상성단들의 분포로 이루어진 거대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녀자리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또 있는데 그 처녀자리에서 북쪽 중심부에 가까운 곳을 보면 보통 사진을 보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갤럭시 은하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2만 광년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서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영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은하의 크기가 천광년 정도 되는데 이게 알려져 있는 갤럭시, 알려져 있는 은하 중에 워낙 작고 어두워서 약간 좀 복잡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은하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러한 어두운 은하는 그동안 안드로메다 성운 정도까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배나 더 먼 그런 곳에서 이런 걸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가장 작은 은하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전에 발견할 때는 앞으로 등장하실 구등과학원의 황우성 교수님과 또 다른 분이 했고 요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하는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장인성 군이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다른 나라는 뭐 10m 망원경, 8m 망원경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보현성 망원경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1.8m 도약 망원경. 도약을 하질 못하지만 도약을 꿈꾸며 만든 그런 망원경인데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천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실험실에서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이라는 것은 그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보려면 망원경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망원경이 소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천체 발견은 인간과 우주의 최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런 걸 발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망원경도 없고 모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그 큰 망원경과 그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합니까? 그래서 우주는 즐거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제가 1400년 전, 그 다음에 25,000년, 그 다음에 250만 년, 그 다음에 5400년. 이제는 그 수천만 년의 단위를 지나서 원래 6500, 지나서 더 먼 과거, 억년 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자 보름달을 다시 그려놨는데 남쪽 하늘에 용광로 자리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허블루조 망원경으로 아주 오래오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럼 투자한 시간의 가치는 대략 수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찍어봤더니 이 속에 여러 종류의 천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대략 50억 광년에 있는 천체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100억 광년 이상이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은 모두 별이 아니라 갤럭시 은하들입니다. 그래서 찍은 곳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는 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별은 한 개. 그리고 혹시 별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일단 눈에 보이면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갤럭시들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갤럭시 숫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5천 개가 한 개 빼고 모두 갤럭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실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있고 이 은하들은 거리가 10억 광년, 20억 광년, 50억 광년, 100억 광년, 그리고 120억 광년, 130억 광년까지 육박하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 그 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멀리 있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거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주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이름으로는 우주에 그냥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해서 우주 배경 빛,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빅뱅 때 우주가 폭발하면서 38만 년 거 지났을 때에 물질과 빛이 분리가 돼서 빛이 빠져나온 것을 오늘날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을 찍은 것인데 여기는 이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황갈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는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가 10만 분의 1도입니다. 여러분들 체온은 체온을 재면 36.5도 좀 시원찮으니까 36.8도, 36.4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10만 분의 1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분의 1도 차이로 보면 온도가 높고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은 이때 이미 물질이 많이 몰려있는 곳과 몰리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180억 년, 13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가 태어나고 별이 태어나고 태양계가 태어나고 지구가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나고 오늘날 파란 광장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빛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그 분포가 아주 매끄럽지 않고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온도 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 여행을 저희가 138억 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빛과 함께하는 과거 여행을 했는데 그럼 미래 여행은 가능하겠습니까? 빛과 함께하는 미래 여행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는 빛은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빛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빛과 함께하는 미래형은 가능하지 않고 빛과 함께하지 않는 미래형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주의 현재와 미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우주의 운명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주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죠. 가장 많은 것은 우주에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에너지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부서에서는 이 암흑에너지 연구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주에 또한 4분의 1을 채우고 있고 이제 보통 물질이 한 4%고 이 중에 빛을 내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암흑에너지는 물질을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암흑물질은 잡아당기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천체들의 모습이 사실은 0.5%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것은 여러분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가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암흑에너지는 청력을 갖고 있고 암흑물질은 중력을 갖고 있고 서로 잡아당기게 하는데 암흑에너지가 대부분이니까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암흑에너지 때문에 팽창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 팽창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모든 에너지는 고갈이 되고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아까 보신 암흑성원보다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그렇게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 앞으로 3년 후면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큰 우주망원경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 망원경 이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해서 앞으로 적외선으로 하늘을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이런 신기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서 발사될 예정이고 한 4조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2020년경에는 이 우리나라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하는 큰 망원경 사업에 참여해서 그 망원경을 생활시키게 되는데 이 망원경은
이러한 거울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경 25m에 해당이 되는 망원경이 됩니다. 이 망원경은 칠레 건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망원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도 비용이 또 1조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카네기 천문대, 하버드대학교, 호주, 한국의 10%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한국은 지금까지의 도약 망원경에 소박하면서 벗어나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망원경, 최고로 큰 망원경을 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우주연구는 진짜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8억년에 과거 시간여행을 했는데 이러한 시간여행은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과학자의 발상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은 그 시간여행을 할 게도 없었고 우주의 모습을 볼 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모두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카오스를 통해서 카오스의 원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날리지 어웨이크닝 온 스테이지 해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케이오스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코스모스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